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색다른 재미 있다고 해서 달려간 이곳. 근데 빵은 없고 삼겹살만 있네요. 근데 고기를 저거 잼 아니에요? 그니까요. 여기다 찍어 먹네요. 찍어 먹어요. 무슨 잼인데요? 청양고추 잼이요. 청양고추 잼 들어보셨어요? 달콤한 게 매콤한 맛을 살짝 눌러주면서 은은하게 매운맛이 좋아요. 쌈장보다 살짝 덜 매콤하고 달콤해요. 그 맛이 삼겹살 짝꿍 쌈장까지 밀어낼 정도라고 합니다. 아, 어떤 맛일까요? 건강에도 좋다는데요. 염도가 높은 쌈장 대신에 이 청양고추 잼을 곁들여서 드시면 지방의 흡수도 줄이고 또 염분 섭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양고추 잼의 염도가요, 0이에요, 0. 게다가 고추의 알싸한 맛 덕분에 삼겹살과 그렇게 잘 어울린다는데요. 청양고추와 올리고당을 넣고 끓입니다. 그다음 고추를 건져낸 다음 물과 펙틴 혼합물을 넣고 식혀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청양고추 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밥 반찬으로 떡하니 오른 게 뭔가 봤더니 이건 홍합잼이고요. 이건 고사리 잼이에요. 참 독특하죠. 고사리 홍합잼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불린 고사리나 건조 홍합을 올리고당, 간장, 사과청과 갈아서 끓여주면 완성이 되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먹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색잼으로 고급 브런치 느낌 한껏 내는 주부들도 있습니다. 뭘 드시길래 이렇게 우아하게 드세요? 친구들 불러서 특별한 브런치 먹고 있어요. 얼마나 특별한지 한번 먹어봤더니 향긋하더라고요. 사실 장미로 만든 잼이에요. 아, 꽃으로? 응, 장미잼. 꽃향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딸기잼 같이 생겼는데. 먹어도 되는 거죠? 그죠? 예. 식용장미. 고급진 장미잼 어떻게 만들어 봤더니 올리고당, 라즈베리에 펙틴과 물, 혼합물을 넣고 졸여요. 마지막에 장미가루를 넣는데 마지막에 넣는 이유가 있대요. 여열로 향을 은근하게 추출하는 게 훨씬 장미 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향긋한 장미잼, 우아한 주부들의 브런치인 만큼 칼로리 폭탄으로 이어지면 안 되죠. 이게 당도를 낮춰서 만들었거든요. 일반 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몸매 관리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집에서 만드는 이색잼 만들 때 방부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시고 가급적 보름이나 한 달 안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잼을 담는 병도 끓는 물에 꼭 소독해야 된다고 하네요. 몸매가 좋고 맛도 좋은 이색잼 집에서 만들어보세요.